97년 대통령 선거로 좀 가서 여쭙겠는데요. 아까 이제 평화적인 수평적 정권 교체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때 김대중 후보 시절에 이른바 DJP 연합이라고 해서 김종필을 그렇죠. 총리 진영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DJP 연합 과정에는 초선이셔서 깊게 관여하신 분이 예, 그렇죠. 아니었죠? 저는 이제 관여를 거의 못했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후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자민련 분들하고 이제 같이 제가 그 당시에 정책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당정협의 과정이나 이런 때 협력은 했지만 그 DJP 연합을 만드는 데는 이제 저는 별로 관여를 안 했죠. 이른바 저 당선 이후에는 이른바 자민련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하지 그렇습니다. 예.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그 어떤 뭐 협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리를 예. 나누는 과정에서 그 저기 당에서 좀 서운해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나요? 사실은 이제 오랜만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처음이죠, 뭐. 예,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되었는데, 자리를 내주니까 솔직히 말하면, 야, 뭐, 내가 더 나은데 말이야. 더 다른, 저쪽 당의 다른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입각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섭섭함 같은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같이 DJP 연합을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정권 교체가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민련 김종필 총재나 자민련의 여러분들을 우리가 잘 대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당정 협의를 할때 이제 그 정부하고 우리하고 자민련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같이 하면 원래 자민련하고 우리하고는 정체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영 마땅치 않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할때 우리가 양보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 관련된 당정 협의를 할 때에도 자민련 측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냥 좀 이렇게 우리가 반영하도록 측면 지원도 하고 그게 그러니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빚을 갚는 노력을 그래도 열심히 했죠,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공고한 관계가 좀 결렬이 되긴 했지만, 예. 초기에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그렇습니다. 협력하시려고 했다는 예, 우호적으로 말씀이시네요. 했죠. 근데 이제 뭐그 과정에서 또 본회의 표결할 일이, 중요한 표결할 일이 있으면 또 그때 그걸 활용하기도 하고 하니까 자민련에서 그런 때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권교체를 하는데 저분들이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원 숫자로 비교할 일이 아니고 거의 뭐 대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DJP 연대가 결렬됐을 때 그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죠. 뭐 그건 이제 의원내각제하고도 또 관련이 되고 그렇죠. 입장이 결국엔 달랐던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자민련 총재를 하셨던 김종필 전 총리가 언제 오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예. 정치 활동 하시면서 뭐 여러 차례 이렇게 그렇죠. 예. 같이 이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술을 한잔 하기도 하고, 또 골프를 치기도 하고. 근데 그 아주 향기가 나는 분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멋이 있고. 요새는 이제 그런 멋이 있는 정치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낫지를 않는 것 같아. 근데 JP는 또 아주 그 멋쟁이 정치인이셨어요. 저희 후배들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신 분이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죠, 의장님께서. 어찌 보면 이제 의장님 경우에는 초선 활동을 하시던 때에 여당 의원으로 되신 거라, 그렇죠. 이제 그 이전에 야당 생활만 쭉 해오던 선배 의원들하고는 이 정치 활동에 대한 경험과 추억이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선배님들이 혹시 뭐 여당이 되면서 이렇게 후배 정치인들에게 긴장 늦추지 말라고 뭐 좋은 말씀 해주고 이랬던 기억은 혹시 없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그 야당을 오래 하지는 않고 뭐 96년도에 이제 등원을 해가지고 97년 말, 정식으로는 98년 초에 바뀐 거니까 한 1년 반 정도 야당을 하고 여당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당으로 시작한 것보다 야당으로 시작한 게더 좋다. 근데 이제 우리 선배들은 그쭉 야당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야당 멘탈리티죠. 예? 그래서 뭐 싸우고 뭐 그래. 그래서 처음에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한참 동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인지 신한국당이 여당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예? 오히려 이쪽은 계속 전투적이고 저쪽은 조금 더 이렇게 그 온화한 이제 그런 정치의 모습이었는데 두쪽다 처음 하는 경험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한 1년, 2년 차 되니까 이제 그 본색들이 드러나더라고요. 본색들이.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선배들은 그 야당만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냥 야당 문화에 꽉 절어 있었죠. 응? 꽉 절어 있었는데 이제 또 의석수가 원체 작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6대 때는 그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게 되잖아요. 2000년 DJP 연대가 깨지고 도저히 그렇게는 정권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새천년민주당을 창당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군요.